번째 포인트, 제도 일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어떤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들, 즉 제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건지 주변 요소들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도에서 선의 종류는 실선과 점선, 세 선으로 구분합니다.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긋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선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연속되는 선을 말합니다. 직선과 사선, 곡선과 자유곡선을 포함하게 되고요. 실선은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선의 경우에는 파선, 은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일정한 간격으로 된 선의 요소가 반복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이 점선의 경우에는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하며, 굵기는 굵은 선의 2분의 1로 가는 실선보다 굵게 표시합니다. 세선은 1점 세선과 2점 세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선은 긴 쪽 선의 요소가 시작과 끝이 되도록 그려야 합니다. 1점 세선은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의 요소가 번갈아서 반복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그럼 아래 표를 보면서 선의 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과 단면선은 굵은 실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체의 외부 모양을 표시하게 되고, 물체의 외부 모양이나 단면을 표시하게 되고, 제도에서 가장 두꺼운 선이 되겠습니다.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은, 그리고 지수선의 경우에는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외형선이나 단면선보다 얇게 해서 물체의 외형과 혼돈을 주지 않게 합니다. 이 굵은 실선의 경우에는 대략 0.3mm에서 한 0.8mm 정도의 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치수선과 같은 가는 실선은 0.3mm 이하의 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수선에는 치수의 깊과 기고, 기술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선입니다. 수문선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선입니다. 굵은 실선과 가는 실선의 중간 정도의 굵기로 표시하고, 파선 형태, 즉 점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중심선과 기준선은 가는 1.3선으로 나타내는 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거나 위치나 기준이 되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가상선과 무게중심선은 가는 2.3선으로 나타냅니다. 물체가 이동하거나 가공 후의 모양을 표시하게 되는 선입니다. 무게중심선은 무게 중심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선입니다. 해칭선은 평행으로 사선에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단면도에서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파단선은 파형, 지그재그에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파단선은 물체의 일부분을 파단하거나 경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이 절단선의 경우에는 가는 1.3선으로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굵게 표시하게 됩니다. 이 절단선은 절단 위치를 표시하게 될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자, 선 긋는 법입니다.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차례로 긋게 됩니다. 수직선은 밑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긋게 됩니다. 사선은 오른쪽 위로 향한 사선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긋게 되고, 왼쪽이 위로 향한 사선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긋게 됩니다. 선을 그릴 때는 원과 원호를 먼저 그리고 수평선과 수직선의 순서로 긋게 됩니다. 원이나 원호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의 순서로 그리게 됩니다.
자, 기호 및 치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에서 기호를 기입할 때는 반드시 치수 수치 앞에 기호를 붙이게 됩니다. 지름 기호는 파이를 사용합니다. 이 동그란 작은 원의 사선으로 그은 형태가 되겠죠. 이 파이는 물체의 지름을 표시하거나 원이 확실할 때는 이 기호를 생략하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반지름의 기호는 바로 R입니다. 물체의 반지름을 표시하게 되고 180도 이하일 때만 반지름 기호를 사용합니다. 정사각형 기호는 사각형의 형태이고요. 물체가 정사각형일 때 면의 길이 숫자 앞에 사용하게 됩니다. 구면 기호는 S자로 표시하게 되고 물체가 구면일 때 치수 수치 앞에 사용합니다. 판의 두께 기호는 T로 사용하고요. 판의 두께를 사용할 때 나타냅니다. 원호 기호는 U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로 원호와 동심은 치수선 위에 사용합니다. 이 못따기 기호는 C로 표시됩니다. 이 물체의 모서리를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잘라내는 크기를 나타낼 때 표시합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앞선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도에서는 치수 단위가 바로 밀리미터가 되겠죠. 단 밀리미터 기호는 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치수 기입에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인출선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치수는 치수선에서 1에서 2mm 정도 띄어서 표시하고, 치수는 치수선 중앙에 위쪽에 평행이 되도록 표시합니다. 제도 문자 및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도 문자는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 문자는 치수선 위에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문자를 가로로 쓸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글자체는 고딕체로 사용하고 수직 또는 15도 경사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도면 내에서는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합니다. 문자나 서체의 크기는 문자의 세로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문자의 크기는 2, 2.24, 3.15, 4, 5, 6.3, 9mm 등의 높이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치수의 수치를 4자리 이상 숫자를 표시할 때는 3자리마다 콤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제도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지와 도형의 크기를 정합니다. 도면에서 위치를 정하고 중심선과 기준선을 긋게 됩니다. 주요 부에서 세부로 외형선을 긋습니다. 수문선을 긋게 되고 상상선을 긋게 되고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긋습니다. 화살표를 그리고 그 치수 보조선 위에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완성 기호 등의 기호를 기입하게 됩니다. 부품의 번호를 기입하고 표제란을 기입합니다.